오늘 LS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시장 전략 일단 크게 보고 점점 좁혀가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금요일장에서는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요. 최근 이 미증시의 조정세가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좀 실적 이슈에 요동을 쳤잖아요. 그래서 좀 우려할 필요가 있는 조정인지 이게 궁금해요. 근데 이게 뭐 이유는 사실 되게 많거든요. 빠질 때 보면 항상 네. 뭐 한 가지 이유는 절대 그렇죠. 아니고요. 그리고 그게 지나고 봐야 아 그때가 진짜 고점인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지 정확한 고점을 사실은 알 수는 없는 건데 근데 다만 이제 작년에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죠. 작년 8월하고 10월에 미국이 한번 급락한 적이 있었어요. 아마 기억들은 많이 못하실 거예요. 하도 주가들이 좋아가지고 근데 그때 나스닥도 제 기억에는 한 10% 이상 빠졌고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7% 정도 빠졌거든요. 고점에서. 근데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5% 정도 빠졌어요.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. 그래서 그러네요. 근데 그 후로 주가 다시 올라갔죠. 뭐 엔비디아가 또 신고가 내고. 근데 그때도 빠졌던 이유는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었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가 또 뭐 소멸되기도 하고 여러 뭐 이슈들이 되게 많았는데 결론은 뭐냐면 AI나 비만 치료제가 그때 당시에 어쨌든 다시 시장을 이끌면서 미국 증시 올려놨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엔 이 지금의 AI나 요새 또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좀 안 좋긴 하지만 이들이 지금 뭔가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긴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.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첫 번째로 너무 많이 올랐고요. 그동안 사실 뭐 거의 조정 없이 일단 좀 올라왔고 거기에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도 자금이 조금 중소형주로 약간 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이 약간 트리거가 됐던 게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총상을 다하고 나서 갑자기 이제 그 환율이 높아졌잖아요. 이제 그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이제 달러 약세를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엔화가 갑자기 강세로 전환이 됐어요. 근데 그거랑 맞물려 가지고 엔캐리 자금이라고 그러죠. 이제 엔화를 팔고 미국 빅테크 산 자금들이 꽤 있다고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한 게 있는데 그게 뭐 정확히 어느 정도 수치인지 모르지만 엔화 강세랑 이게 역방향이 나와버린 거죠. 빅테크를 오히려 팔아버리고 다시 역류가 된 거죠. 엔화가 강세로 바뀌니까. 그러니까 결국 그런 이유들이 만약에 맞다면 그 보도대로 지금의 조정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걱정해야 될 거는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 앞으로 실적이 좀 망가지고 뭐 AI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소멸되고 막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주가가 좀 부러졌다면은 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아직은 뭐 그런 정도까지 흐름은 저는 좀 아니라고는 보고 있거든요. 근데 어쨌든 이따 또 자세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의 조정은 이 수급 이슈랑 그동안 사실 좀 쉼없이 달려온 좀 약간의 저는 반락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참 차트 보면 지나고 봐야 그게 저점이었는지 정말 쉬어가는 거였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전해주셨고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AI 주도주는 다소 쉰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국내에서도 그렇고요. 월가 쪽에서도 뭐 그런 보고서가 자꾸 나온다면서요. 뭐 AI 붐, 버블론이니.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? 제가 힌트를 얻은 것 같긴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세콰이어 캐피탈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헤지펀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 작년에도 그 얘기를 꺼냈었어요. 그러니까 AI에 대한 수익, 이거에 대한 얘기를 꺼냈는데 이제 올해 다시 한번 이걸 또 보고서를 썼던 게 뭐냐면 AI 지금 그러니까 관련된 빅테크 회사들이 올해 연간 매출이 6천억 나와야 흑자래요. 근데 지금 아무리 계산을 해도 1천억 달러 정도까지만 나올 것 같다. 그러니까 5천억 달러 적자를 지금 볼 수밖에 없다. 그 이 얘기는 뭐죠? 주가는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돈 번 회사는 누구죠? 엔비디아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돈을 벌죠. 버는데 그걸 이용해서 지금 AI 서비스하는 기업들은 사실 제일 지금 매출이 큰 회사 중에 하나가 오픈 AI잖아요. 네. 근데 여기도 올해 전체 비용 대비하면 적자라고 하더라고요. 네. 적자 날 가능성이 크니까.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. 이걸로 언제까지 반도체만 투자하고 이 회사들이 돈을 언제 벌 건데 이제 이거에 대한 그 약간의 또 의구심을 이 보고서 하나가 또 증폭을 시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엔화 또 강세랑 맞물려가지고 이게 또 빌미가 좀 됐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이게 당장 AI로 돈 벌기는 쉽지 않거든요. 지금 왜냐하면 아직 시장이 대중화되지는 않았고 미국 기업도 5%밖에 좀 안 써요. 이 AI 서비스를. 네. 그리고 저는 쓰고 있지만 이거 시청하신 분들 중에도 아마 AI 쓰신 지금 분들이 유료 돈 내고 챗GPT 쓰시는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. 거의 없으실 거예요. 그러니까 근데 결국 그렇다는 얘기는
또 이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성장을 여력은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. 아직 대중화도 안 됐기 때문에. 그래서 사실 그 얼마 전에 구글의 CEO가 그랬죠. 과잉 투자가 과소 투자보다 낫다. 그렇더라고요. 근데 주커버그도 제가 이제 주말에 이렇게 딱 그 또 찾아보니까 유튜브에서 어떤 인터뷰한 걸 봤는데 저커버그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지금 과잉 투자가 맞대요. 굉장히 과잉 투자 맞는데 이걸 안 하면 몇 년 후에 회사가 도태될 것 같대요. 이걸 투자를 안 해놓으면. 왜냐하면 AI 시대가 올 거니까. 그 얘기 뭐냐면 이게 너무 과잉 투자가 맞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지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AI로 이런 회사들, 구글이나 메타 같은 회사들이 돈을 빨리 벌면 좋아요. 빨리 벌면 벌수록 주가는 또 빨리 움직일 텐데 그게 적어도 올해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애플 아이폰도 나올 거고 하니까 내년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근데 내년에도 만약에 이 세카이 캐피털 보고서처럼 뭔가를 좀 제대로 못 보여주면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. 네. 그래서 올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. 올해는 어차피 지금 계속 이런 서비스들을 초기에 구축하는 구간이니까 저는 내년에 이 AI 붐에 대한 거품론과 아니면 이제 아니다 끝이 아니다 이거는 결국 구글 메타 이런 기업들의 실적에서 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 주가 또 일단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고 여러 실적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말씀 중에 좀 보면 지난번 출연해 주셨을 때 기술주 중심의 그런 솔렘은 다소 완화할 것이다. 그런 말씀대로 어쨌든 뭐 중소형주 뭐 러셀지수도 좀 오르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좀 예측을 좀 해보자면요.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쏠림이 다시 나올 수도 있다고는 봐요. 어느 시점에서. 근데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적어도 한 8월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소외받은 곳에서 계속 좀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미국의 S&P 493개 기업이 이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이제 올해 이번 2분기부터 플러스 전환할 것 같거든요. 네. 1분기까지는 마이너스였는데 그리고 2분기, 3분기로 갈수록 성장률이 올라가는데 물론 그 매그니피센트 7개 기업이 성장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. 지금도 막 50% 넘고 이번 2분기도 한 30% 넘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는요. 기울기예요. 그러니까 성장률이 점점 이쪽은 둔화되고 여기는 안 좋았다 이렇게 올라가는 사이클. 그러면 시장은 이제 밑을 보기 시작을 해요. 이제 너무 좋았다가 꺾이는 것보다는. 그래서 하이닉스도 그 좋은 실적이 저는 좀 빠졌다고 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자금들이 이쪽에 좀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그 모멘텀 측면에서도 중소형주가 사실 1년 동안 못 갔거든요. 그래서 적어도 한 8월까지는 조금 더 이런 이제 순환매 흐름은 저는 더 나올 수 있다. 그래서 기술주가 무너진다 이건 아니고 기술주는 버틸 것 같아요. 좀 이렇게 박스권 그리는 가운데 못 올랐던 기업 중에서 실적이 딱 터트리는 기업들이 올라가는 좀 그런 좀 박스권 장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또 우리 장과 또 연계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시장은 어느 지점에 와 있는 건지 판단도 좀 들어보고 싶고요. 네. 또 포트 구성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. 근데 사실 뭐 우리나라 시장은요. 되게 좀 이게 어려워요. 그러니까 누구나 알아요. 근데 실천이 안 돼요. 뭐냐면 급 나갈 때 사면 돼요. 사실. 아, 네.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은 아시겠지만 늘 박스권이거든요. 그러니까 안 좋을 때 밑에서 모았다가 좋아서 좀 환호할 때 이때 적절히 이제 청약.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사람 심리가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. 네. 그러니까 올라가면 저번에도 2,800 넘었을 때 3,000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상 정리하기 쉽지 않죠. 그리고 오히려 더 사게 되죠. 사실 이제 진짜 3,000 가나. 근데 얼마 전에 2,700까지 왔죠. 그때는 또 무슨 얘기 나오지? AI 거품이니 뭐니 뭐 이제 시장 끝났느니 그러면 또 뭐가 보이냐면 2,600, 500이 보여요. 또 못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데 다만 이제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제가 저는 이제 저가 매수 기회라고 좀 보고 있어요. 왜냐하면 급락할 때마다 왜냐하면 올해 우리나라 수출도 돌고요. 그다음에 기업들의 이익이 아마 역대 최고로 올해 나올 겁니다.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 금리 인하 사이클도 시작을 하잖아요. 그리고 뭐 미국 대선 리스크 있지만 사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미국 경제가 크게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결국에 이 펀더멘탈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장은 아니기 때문에 급락할 때 저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다만 급등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미국이 워낙 많이 올랐어요.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언제든 또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르니까 이제 또 조정 끝났나 하고 쫓아가면 또 물릴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뭐 적립식으로 투자하신 분들 뭐 제외하고 어떤 타이밍을 보시는 분이라면 8월까지는 저는 좀 박스권으로 보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한번 급락장 올 수도 있거든요. 이제 그때 놓치지 마라. 그때 도망가지 말고 오히려 좀 맞붙으시고
오늘처럼 이렇게 급등하는 날은 그냥 좀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, 그리고 어쨌든 지금 포트폴리오도 지금 그동안은 너무 막 그 미국도 기술주에 너무 쏠렸잖아요. 근데 이제 하반기에 제일 큰 이슈는 어쨌든 저는 금리 인하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요새 그 안 가던 건설주가 막 급등하기 시작해요. 그래서 금리 인하에 관련된 기업들 중에 못 오른 게 또 있다면 한번 그런 쪽으로도 약간 이제 포트를 조금은 저는 좀 다변화할 필요는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기업들의 이익 개선세와 또 금리 인하 사이클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겠죠. 아무래도 기술주 위주의 그런 쏠림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지만 그 강도는 약할 것이고,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따른 뭐 여러 중소형주라든지 못 올랐던 종목의 낙수 효과로 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의 조정이 나온다면 조금 더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 같다라고 염이사님은 전망을 해주셨고요. 자, 그리고 이번 주도 큰 이벤트가 있죠. 뭐 우리가 이미 예견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9월 FOMC 전에 마지막 FOMC입니다. 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얘기가 근데 나와요. 9월에 뭐 50bp, 네. 50베이시스 포인트 내릴 수 있다. 뭐 이런 게 일각에서도 얘기가 네. 나와가지고. 원래 지금 이제 경제 데이터나 이런 거 보면 좀 선제적으로 하면 7월에 해도 되거든요. 아, 7월에 네. 한다고 이상할 건 사실 없어요. 근데 이제 7월, 그러니까 데이터를 지금 한두 달 봤을 때는 물가 안정화됐고 고용이 좀 악화되는 게 맞아요. 실업률이 4% 넘었기 때문에. 근데 연준은 좀 조심스러운 게 혹시라도 물가가 한번 또 튈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 한 달은 더 보자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7월에 올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, 그러니까 7월에 인하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, 7월에 그러니까 인하를 못하는 대신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거를 9월에 한 번에 하자. 그래서 아마 50bp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, 근데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25bp 인하할 걸로 좀 보고 있어요. 왜냐하면 미국 경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뭐 급격히 하강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견조한 건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저 연준이 그렇게 막 급하게 속도를 낼 가능성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또 보고 있어요. 또 연준 의장의 이 성격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. 그리고 이 왜냐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도 금리는 하지 말라고 지금 엄포를 놔가지고 네. 아마 지금 9월에 하긴 할 텐데 25pp 정도의 절충을 하고 선거 네. 끝나고 아마 12월에 그때 한 번 더 낮추지 않을까. 왜냐면 아. 이게 정치가 뒤에 있기 때문에 네. 좀 아마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25pp가 지금 거의, 근데 25pp 인하는 거의 지금 확률이 80% 후반이라 그냥 100%라고 보시면 돼요, 사실상. 그래서 그 25pp 보험성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우리가 다 이미 예상을 하고 계신 거고, 뭐 고용 악화 지표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인데, 사실은 물가에 대한 그러한 시선이 더 바짝 긴장돼 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뭐 50bp보다는 25bp 쪽에 아무래도 더 많은, 지금 점도표상에서도 그렇고요.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. 우리가 그렇게 예견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미국 쪽 얘기하면 이제 대선 11월에 앞두고 있는데요. 누가 당선돼도 이쪽은 간다. 이런 걸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려고요. 근데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해리스 쪽은 뭐 거의 그 친환경적이죠. 네. 뭐 친환경에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더 큰 것 같고, 그다음 트럼프 쪽은 이제 조선이나 에너지, 그리고 AI도 굉장히 좀 민간 쪽에 힘을 실어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명확하게 갈리는데, 공통적으로 좋은 건 역시 바이오 같아요. 근데 요즘에 제약바이오 주가도 워낙 좋지만, 금리 인하 이슈도 있지만, 전 정책도 무시 못 한다고 생각하는 게, 그 생물보안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, 중국의 그러니까 이 위탁 생산 업체랑 미국 바이오 업체가 계약하지 말란 얘기죠. 근데 그거를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관이 없어요. 초당적 법안으로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, 이건 누가 되든 상관이 없고, 또 바이오 시밀러도 좋은 게, 지금 미국의 그 약값이 너무 비쌉니다. 네. 신약 가격이. 근데 그거를 좀 낮추려고 하는 정책들이 나오는데, 근데 그걸 계속 좀 주장했던 분이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인 게, 2018년도에도 계속 약간이나 해라 계속 주장했거든요.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는 신약을 대체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바이오는 누가 돼도 뭐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. 그다음 원전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더 공격적이긴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원전에 대한 규제를 지금 완화하고 있고, 트럼프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
이 탈원전이 아니라 친원전으로 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. 그런 면에서 누가 되든 상관없이 그 친환경 이 에너지로 원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명확하게 저는 좀 그 누구든 상관없이 좀 수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우리 쪽 종목 얘기로 조금 더 좁혀 오도록 하겠습니다. SK하이닉스 목요일에 진짜 깜짝 놀랐는데 호실적에도 이렇게 급락을 한단 말이야. 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매출이 계속 증가율이 높을 때는 주가도 이제 항상 먼저 가는데 이번에 너무 좋았죠. 실적 뭐 영업이익이 5조 찍었어요. 분기에. 그러니까 굉장히 1년이면 20조니까 막대한 돈이죠. 근데 왜 빠졌냐면 그거를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. 일단 첫 번째는 주식시장 기대가과의 싸움이거든요. 근데 이 기대보다 압도적인 실적을 내면 또 놀랬는데 사실 이번에 하이닉스가 그 정도 나올 거는 대부분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놀랍진 않았던 거죠. 이미 시장이. 근데 이제 거기에서 월별 반도체 매출 증가율이 이제 하방 지금 역대 거의 최고까지 올라왔대요. 네. 그러니까 결국 이제는 좀 꺾이는 거 아니냐. 증가율이. 그러니까 역성장이 아니라요. 뭐 50, 60 상승했다가 이제 40, 30으로 줄어드는 그러니까 거죠. 상승 증가율이 좀 둔화된다라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주가 또 미리 좀 빠지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. 주식시장은. 그래서 일단 좀 팔자. 지금 뭐 부담도 되고 많이 올랐으니까. 거기에 또 그때 하필 또 실적 발표한 날 엔비디아가 그날 주가가 급락한 날이었어요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이 충격까지 같이 받아버려가지고 네. 오히려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됐던 것 같아요. 거기에 삼성전자가 HBM3를 드디어 엔비디아에 일단 HBM3니까 차세대 버전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급했다는 뉴스가 떴죠. 아 그러면 이제 차세대 제품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HBM이 이게 공급 우려로 가는 거 아닌가? 그러니까 약간 공급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? 그럼 하이닉스한테는 조금 이제 부담이죠 사실은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서 주가가 좀 빠졌던 건데 이 모든 것들이 주가의 뭐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만 기본적인 SK 하이닉스가 가진 경쟁력, HBM에 대한 경쟁력. AI 성장, 반도체 성장률 이런 것들이 뭐 역성장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저는 기간 조정 후에는 다시 한번 레벨을 할 걸로 보거든요. 그래서 지금 한 두세 달 정도의 기간 조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아니 이제 HBM 얘기해 주셔서요. 그 HBM 전반적으로 공급 과잉 우려다 뭐 이런 일각의 시선은 뭡니까? 실체가? 그러니까 이제 HBM 투자를 많이 할 텐데 그거를 이제 왜냐면 TSMC의 그 코어스라는 게 이제 그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받아가지고 조립하는 거죠. 거기에 HBM 껴가지고 네. 최종 조립해서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걸 이제 우리가 TSMC가 용어로 코어스라는 용어를 붙여서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예측이 가능한 게 뭐냐면 미리 다 선주문을 다 받아요. 네. 미리 이제 주문 방식이니까 네. 그걸로 HBM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앞으로 마이크론이나 뭐 삼성, 하이닉스, 삼사가 공급할 거 생각하니까 오 이거 생각보다 더 공급이 많은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사실 TSMC가 왜냐하면 모든 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HBM은 만든다고 해서 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율이 되게 좀 안 좋아요. 한 반 정도 되나요? 네, 반이나 뭐 많이 나오면 70%까지 나오는데 아.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. 네. 100을 찍어내도 100이 다 못 나오는 거죠. 그만큼 만들기가 어렵고 근데 이게 차세대 제품은 더 힘들거든요. 그렇군요. HBM3, 4로 가면 그래서 저는 공급 과잉까지는 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그동안은 너무 공급이 부족한 건 맞았어요. 근데 공급 부족이 축소되는 건 사실입니다. 네. 그러면 그거는 주가에 사실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네. 하이닉스한테는 좀 부담이에요. 근데 이거는 삼성한테는 나쁘지 않은 게 삼성은 HBM으로 사실 얻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. 그동안 잃기만 해가지고 주가도. 그래서 삼성, 그러니까 이 논리에 만약에 동의를 하시면 오히려 삼성전자가 지금은 투자하기가 더 좀 부담은 없는 거죠. 네.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그 극심한 공급과잉의 수혜를 혼자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공급과잉이 실제 펼쳐질지 모르지만 저는 공급과잉보다는 어쨌든 공급이 너무 부족한 게 좀 정상화된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이사님, 현대차 기아가 오늘장에서도 뭐 시장과 동반해서 강하게 움직이는데요. 계속 경쟁력 있다고 보세요?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. 이게 금요일 날 저도 좀 황당했던 게 급락하더라고요. 갑자기 이제 좋은 실적 내고. 왜냐하면 GM과 포드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같이 그냥 묶어서 네. 빼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 그들의 악재는 GM은 중국이 문제고 포드는 전기차가 문제예요. 근데 현대차는 중국 비중 낮고 그다음에 그 포드처럼 전기차는 상황이 비슷하긴 하더라도 하이브리드가 있어요. 그러니까 달라요. 결 자체가 다른데 네.
주가는 더 싸요. 아, PBR, 예. PBR로 보면. 그래서 저는 현대차랑 기아를 이들과 같이 보면 안 된다.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네, 현대차, 기아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라는 전망과 함께 염승환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